안녕하세요, 류의 김진호입니다. 남자들은 인생의 어떤 시기에 이제 모발 이식을 고려하게 될까요?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글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어떤 기사에서 변종국 기자님이라는 분이 쓴 글에 탈모약을 먹는 아빠의 마음이라는 아빠들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 글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30대 아빠가 외모를 포기했다가 다시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고 탈모약을 먹게 되는 게 이제 애들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딸이나 아들이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아빠를 소개하기가 부끄러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빠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본인을 탈모약을 먹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머리숱이 많은 아빠들을 보면서 또 자극을 받았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 이제 모발 이식을 하러 오시는 분, 또 저한테도 이제 탈모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크게 이제 세 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외모에 한참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시는 이제 20대. 탈모 상태가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나이시니까 그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30대 초반,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 탈모 때문에 이제 배우자를 찾지 못하거나 힘들거나 혹은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더 좋은 촬영, 좋은 결혼식에서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요 결혼 이슈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자녀들이 사춘기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가게 되면서 아버지 외모에 대해서 좀 인식하기 시작할 때 세 가지 거. 요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좀 짠한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면 탈모인 분들은 약간 외모를 포기해야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크면서 조금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딸이 이제 초등학교에 가고 막 이제 갔었어요. 저학년이에요. 이분이 가발을 쓰고 계셨는데 딸이 아빠가 가발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발을 난 너무 벗고 싶은데 자면서도 쓰고 있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모발 이식도 하고 그분 여러 가지 탈모 치료도 비문신 다 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게 가발을 벗고 따님과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 되게 그분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도 딸이 있는 아빠로서 제가 이제 모발 이식 탈모 치료를 하면서 이제 환자분한테 고맙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하게 되는 힘이 되고요. 아버님들, 우리 아빠들 다 같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다음에 또 좋은 내용부터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